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침해사고 분석 리포트 좋은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리뷰를 하면서 악성코드의 특징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팀 보이시나요?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팀입니다. 저희가 현대 오토웨이브하고 같이 하면서 후드티랑 맞췄는데, 다음에 영상 찍을 때, 유튜브 영상 찍을 때마다 좀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처음 입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은 우리가 범블비 제로스 이너 메타프리터. 예, 발음은 좋진 않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리포트를 볼 때 이런 단어들, 저하고 같이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공유했던 것들 여러 단어들을 좀 보시면은, 설명했던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들어오시면은 좋습니다. 이 메타프리터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메타스플로이트, 우리가 MSF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했을 때 내부의 어떤 침투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거나 내부에 있는 시스템 정보들을 획득을 할 때 이 메타프리터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이킹 공부할 때 이제 칼리 리눅스 딱 사용하면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뭐 대명사처럼 이렇게 딱 도구들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모이킹에서 많이 사용하냐? 당연히 이제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실제 범죄자들은 이제 메타프리터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비율적으로 악성 코드 분석을 해보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메타스플로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이 두 개, 이 대표적인 거죠. 사실 메타스플로이트하고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사촌 관계일 정도로 좀 비슷합니다. 예,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모습도 좀 비슷하고 GUI도 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어떤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RAT라고 하죠. 우리가 리모트 액세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제부터 잘 만들어진 거, 이제까지 잘 만들어진 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게 이제 메타스플로이트하고 코발트 스트라이크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소개했던 사례하고 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좀 잠깐 위에는 한국어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번역한 거거든요. 한국어로 이제 번역된 부분들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약 부분에 링크하고 DLL이 포함된 IS 파일을 전달한다. 이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 IS 파일로 이제 전달하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얘가 드라이브로 저희가 잡히는 거죠. CD롬 이미지로 잡히면서 그 안에 이제 링크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링크 파일이라고 한 것을 클릭을 하면은 그 관련된 악성 코드 DLL 인젝션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뒤에가 따다닥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형태 같은 경우는 이유는 저희가 백신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막기 위한 윈도우즈 디펜더 쪽에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기술들을 좀 막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하고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이제 침투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뒤에 거 이제 또 플로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USC라고 하는 우회 기술, 요것도 US의 바이패스죠.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US 바이패스이다. 그래서 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사용자를 관리자 권한이나 그런 것들로 높이기 위해서, 그 시스템 권한이나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특정 프로세스에 이러한 UAC 권한들에 대해서 홀이 있으면은 이런 바이패스 기술을 이용해서 권한들을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덤프드 크리덴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모리 정보에서, 특히 이제 어떤 인증과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 정보에서 그런 계정 정보들을 덤프를 해서 우리가 획득을 한다. 보통 이제 APT 공격할 때, 우리가 내부 시스템에 APT 공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AD 환경에서는 특히나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크립트 프리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권한 상승하고 관련된 부분이야. 권한 우회와 권한 상승들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기술적인 용어들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터럴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근접 네트워크들을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더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근접 네트워크를 점점점 하나씩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용어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이 해킹, 이 모의, 그, 해킹이 아니죠. 악성 코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흐름들을 좀 파악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요약 정보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아래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보시다시피 링크 마운트, 이게 iOS 파일이 링크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다큐멘트 파일들을 이제 링크가 걸려 있다. 근데 요 다큐멘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떻게 이제 속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속였습니다. 지금 네가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사용하는 그런 저작권이 걸려있는 이미지가 이제 우리 그 컴퍼니, 우리 회사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네가 어겼다. 그래서 이 DOC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보아줘. 네가 이미지, 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이제 속이는 거죠. 피싱처럼 저희가 이제 얘가 속여가지고 링크를, 파일을 클릭을 어떻게든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누가 이제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저한테 문서 파일을 만약 준다면은, 한번 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형태들로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하면 이제 zip 파일이 넘어왔대요. zip 파일이 처음에는 이제 내려온 것이고, 그 zip 파일 압축을 푸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iOS 파일이라고 한 것이 안에 있고요. 그 iOS 파일을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부터 그 관련된 DL injection, 이게 한마디로 얘네들이 이상한 지금 현재 파일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런 DLL 31을 이용해 가지고 DLL injection을 주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악성 코드들을 이제 더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서 이제 악성 코드들이 드랍이 되는 그런 형식들로 되는데, 보통 이제 다운로드를 합니다. 예,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형 악성 코드를 많이 발생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얘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제 커맨드 앤 컨트롤, CN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CC 서버 쪽에다가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악성 코드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악성 코드들이 내려와서 이제 설치가 된다. 이미지 디바이스.exe 파일하고 또 다른 파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메터프리터하고 연결이 되는, 예,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좀더 크게 보고 싶은데, 크게 안 보여요. 크게 안 보여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아래쪽에는 이제 내부에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제 도메인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AD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냐. 내부로 다른 것들로 더 이제 전달하면서 시스템들을 침투할 수 있나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도메인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태스크 리스트 같은 거나 후에마이 같은 건 프로세스 정보나 이제 현재 누구냐. Who am I를 입력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보통 시스템을 침투하고 난 뒤에 Who am I를 많이 입력합니다. 윈도우즈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이 권한이 누구냐? 지금 그냥 일반적인 사용자냐, 관리자냐, 아니면 시스템 권한들이냐. 시스템 권한들로 있는 것은 거의 없겠죠. 보통 이제 관리자면은 땡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용자면은 이제 권한 상승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뒤쪽에 보시면은 그런 인젝터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권한 상승들을 아까 바이패스를 한다고 얘기했잖아. UAC 바이패스를 한다. 이런 프로세스들 형태들을 이용해서, 예, 바이패스들을 시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바이패스나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으면 이제 프로세스 덤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sas.ex 파일에서 이제 덤프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 덤프라고 하는 ex 파일인데, 요거는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MS 쪽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스 인터널즈라고 하는 도구 있거든요. 시스 인터널즈 스위트죠. 그 안에 프로세스 덤프라고 하는 요 프로세스, 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단일적인 어떤 프로세스들을 덤프할 때나 이제 전체 덤프를 할때좀 사용하고 있는, 특히 이제 프로세스 덤프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실행하기 전에 지금 현재 커맨드를 사용하기 전에 메터프리터라고 하는 것들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요렇게 EX 파일들이 뭔가 랜덤한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랜덤하게 되어 있는 요 프로세스가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보통 이제
범죄자가 자기가 만든 그런 악성 코드 EX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랜덤하게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때냐? 바로 메타스플로이트에서 랜덤한 함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랜덤하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될때 랜덤으로 이렇게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보시한다는 거죠. 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 할 때도 만약 이런 랜덤한 EX 파일이 나오면은 아, 얘가 CNC 쪽으로 메타스플로이트, 메타프리트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레지스트리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하이버 정보들을 이제 덤프를 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SAM, 우리가 계정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시큐리티하고 시스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포렌식 분석을 할때 아마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아마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레지스트리 분석이라고 했을 때그 사용자들이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를 했었는지, 어떤 것들이 연결을 했었는지, 아니면은 이 계정들이 언제 생성이 됐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때 바로 이제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덤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자기가 이것들을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 분석들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안에 사용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포렌식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해킹하고 이제 침해 대응이나 이제 포렌식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어떤 교집합 부분들이 성립이 되죠. 공통된 부분들을 그런 기술들 같은 경우는 좀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악성 코드를 좀 많이 분석을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B하고 관련된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정보들이 쭉쭉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DLL 파일들도 많이 이제 지금 이제 주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내부적인 어떤 AD 환경의 도메인 정보나 그런 것들을 하는 윈도우즈 명령어 그런 어떠한 그런 침해 흔적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도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는 먼저 침투했던 부분의 시스템 같고요. 상세 정보들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또 다른 애들을 이제 침투하기 위한 목적에 그런 식의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더 이제 상세하게 하나씩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커졌네요. 너무나 커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한글로 보면은 조금 이상하죠. 영문으로 봐야 이제 명령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위에서 제가 입력해 이야기했던 모든 명령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우리가 이벤트 분석 정보들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 값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거나 로그인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뜨면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권한 상승, 그렇죠? 권한 상승이 이제 성공이 되면은 바로 이러한 이벤트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 쪽에서 지금 현재 뭐 인젝션이나 프로세스 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가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공격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접근했던 그런 프로세스 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뭐 같이 여러분들 리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뭐 사용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같이 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뭐 발생하는 이벤트들이겠죠. 이것도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로세스 덤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계정 정보들을 획득하는 그 과정들 아까도 좀 봤죠? 그래서 그걸 좀더더 자세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상세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시면서 이 침해 사고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